저녁에는 만병을 치료하는 장내 미생물 환경 리셋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로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때문인데, 과연 한번 잘못 형성된 이 장내 환경을 어떻게 리셋을 시킬 수 있을까? 리셋이 뭐예요? 기계가 얽히고 설켜서 고장이 났을 때 하나 딱 누르면은 공장에서 나온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 우리가 에덴 농산 공장에서 나온 그 상태로 딱 리셋시킬 수 있는 방법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들이 사실은 내 세포수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은 장내 이 잘못된 미생물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최첨단 의학 연구가들은 밝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이 장내 환경이 유해 미생물에게만 유리하도록 잘못 꼴지워졌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리셋을 시킬 수 있고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나쁜 균들이 미생물들이 장에 많이 살고 있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파킨슨, 또 뭐 알츠하이머, 또 우울증,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사실까지는 의학적으로 밝혀냈는데 이것을 리셋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기생충 죽이는 약이나 먹고 있고 또 무슨 항생제나 먹고, 그러면은 이 항생제가 나쁜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균을 더 많이 죽여요. 그래서 지금 원인은 알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백투에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잘못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리셋시키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진짜 이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길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만으로부터 거의 모든 질병들이 출발을 하는데,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예일대학의 제럴드 슐만 박사님이 2016년, 이쪽 연구들이 대부분 2016년, 17년, 18년 아주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장내 미생물 중에 뚱보균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 섬유질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뚱보균은 그 섬유질까지 분해시키면서 짧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 짧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뇌까지 겨 올라가고 뇌 한가운데에 시상하부, 식욕 중추 신경 있는 데까지 기어 들어가서 여기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극이 바로 식욕을 컨트롤하는 신경줄이니까 위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위장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 또 이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밥을 더 많이 먹겠죠. 밥을 더 많이 먹으면 혈관 속의 포도당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니까 이거 처리해주는 기관인 췌장에 또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췌장의 랑겔한섬의 베타세포가 아주 열심히 작동을 하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더 많이 됩니다. 인슐린이 정상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면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이 합성이 되면서 이 지방이 아랫배에 쌓이면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 이게 네이처지에 발표된 최근의 비만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페르미쿠테스라고 하는 미생물 때문에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도 생긴다. 그러면은 내 몸속에 이미 뚱보균이 너무 많이 살고 있으면 굶주려서 살을 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요 잘못 형성된 요 뚱보균 세상을 좀 리셋시켜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에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찾아오는 관절,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만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그럴 경우는 대부분 이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 관절을 공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염증,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3년도 뉴욕 대학에서 류마티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역시 장내 미생물 중에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바로 프레보텔라 코프리라고 하는 이런 이 미생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요 미생물이 이제 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들을 너무 예민하게 만들고 자극을 해서 이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관절을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균이냐 공격을 해야지. 그런데 얘가 지쳤고 얘가 너무나 예민해지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관절을 암덩어리인 줄 알고 막 과민하게 공격을 하면서 염증이 생긴 것. 이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스만 바를 것이 아니고 뭘 좀 리셋시키면 좋겠어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리셋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요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장 속에 미생물들이 어디에 더 많이 살고 있을까? 소장과 대장이 있는데,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또 더 잘게 분해시켜주는 유익균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소를 딱 흡수하고 대장으로 보내면 대장에서는 이것을 또 다 뭐 부패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분해시켜서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대장에 훨씬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대장에는 미생물이 100억 마리 내지는 1조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은 아직 이것저것 막 썩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유익한 미생물들이 한 1만 마리 정도만 삽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도대체가 이런저런 약을 써도 안 낫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이 발견이 됐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에서 살고 있어야 될 미생물들이 소장으로까지 겨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소장에서 이 미생물 숫자가 10만 마리 내지 1억 마리 정도로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즉 대장에서 살아야 될 나쁜 균들이 소장으로 겨 올라왔으니 음식물이 소화 분해되기 전에 자꾸 썩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스가 차고 부글부글 끓고 배가 또 아프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부분 나쁜 균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데까지는 알았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죽이면 끝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료될 수가 없어요. 유익균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오현민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그때 있었죠? 봤죠? 예. 그랬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안 낫는 겁니다. 55세인데 그때까지 계속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계속 설사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야 되니 직장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양방, 한방, 요양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입니다. 첫날 자기 소개를 하는데 말로 다 못해. A4용지로 두 페이지나 돼. 뭐 자가면역 질환부터 장누수, 증후군 뭐 별의별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속 먹어도 설사로 다 빠져나가니까 몸무게는 40kg 정도밖에 안 돼요. 먹어도 살이 찌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밥을 먹는 것을 보니까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아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진 사람이 그렇게 밥을 빨리 먹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100번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냥 많이 씹으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100번 씹으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처음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날부터 제일 밥을 빨리 먹던 사람이 제일 늦게 먹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설거지 팀이 뭐 와서 눈치를 줘도 계속 씹어요. 한 달을 그렇게 100번씩 씹어서 먹었더니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약을 안 먹었는데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더니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먹어도 찌지 않던 이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될 정도로 보기 좋죠. 아, 그리고 평생 가지고 있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55세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취직을 못했던 이분이 55세 때 지금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어디를 봤더니 건강이 보였어요? 장을 쳐다보니까 건강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을 리셋시키는 방법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70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이 파킨슨 질병 아닙니까? 예, 자꾸 손이 떨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파킨슨 전문의들은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뇌세포가 영향을 주는 약만 지금까지 개발을 했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어도 여전히 진행이 돼요. 나중에는 한 15년 지나면 어떤 약을 먹어도 흔들리는 걸 멈추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기도 해요. 그런데 2016년 그 유명한 셀지에 발표된 사실을 보면은 이 파킨슨도 출발은 손이 아니고 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만 알아도 많이 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출발은 장내 미생물에서부터 출발을 한 질병이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밝혀냅니다. 미국의 이 칼텍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 이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 장 속에 미생물, 파킨슨이 걸린 쥐들은 특별한 미생물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가진 사람들에게는 꼭 이 균이 있더라. 그런데 그 균 때문에 파킨슨 걸렸다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하여튼 파킨슨 걸린 사람들에게 그 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2016년도에 이 균이 있는 쥐는 파킨슨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 균이 바로 파킨슨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행동장애 저널에 2017년 3월 달에 미국 엘라바마 의과대학의 신경학과 이 헤이드 파야미 교수, 신경학과는 신경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장 속에 정상적인 비율로 미생물들이 있을 때는 건강했는데 항생제를 먹든지 이상한 기생충약 막 먹든지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약들은 일반적으로 유해균은 그 약 속에서도 살아남는데 유익균이 더 약해요. 유익균이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균형진 상태가 깨져버리면서 혼란이 왔어요. 그랬더니 파킨슨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만 더 살아남고 유익균들은 자꾸 없어지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파킨슨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어디를 좀 쳐다봐야 되겠어요? 장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리셋을 시켜주면은 파킨슨이 놀랍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처음 개발해서 일기할 때 박제니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이 잘못됐을 때에 여기를 리셋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무슨 방법이에요? 디톡스를 하면서 며칠 동안 멈춰버리는 겁니다. 먹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잘못 형성된 것들을 싹 장 청소와 함께 청소를 해버리면 여기가 처음 상태로 리셋이 놀랍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은 첫날은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걸었어요. 오페라 가수인데 여기 얼굴 근육이 이제 마비가 돼가면서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디톡스를 하면서 장 청소를 하고 장을 리셋을 시켜줬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질질 끌던 다리를 들어서 걷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못 걷다가 이렇게 걷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들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 이제 길을 찾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배운 그대로 3개월을 살았습니다. 3개월 뒤에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파킨슨 환자는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도 떨리지 않는 손글씨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백투에덴에서 배운 그대로 먹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지금은 파킨슨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하나도 손이 안 떨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손글씨 편지를 씁니다. 보니까 하나도 떨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한쪽 다리를 질질 운동장을 끌고 걸었는데 지금은 새벽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이 얼굴 근육이 굳어서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백투에덴과 함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아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조 목사님. 조병호 목사님. 아들한테 카톡이 왔는데 집에 가서도 막 전지도 하고 뭐 과수원도 돌보고
아주 너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사람이 듣고서는 아, 자기 아버지를 꼭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아버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와서 먼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온다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만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대로만 살면 집에 가서도 계속 더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여기 복도 걸어가면서 한쪽 바지가랭이로 똥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만에 완전히 기억력이 돌아오고 여기 찜질방에 가서는 또 노래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인기스타로 지내다가 가신 할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츠하이머가 도대체 났느냐. 여기 2017년 2월 8일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웨덴의 룬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장 속에 어떤 특별한 미생물이 있는데 얘가 많이 사는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을 싹 청소를 해주면 알츠하이머도 안 걸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투에덴에서 바라본 것은 걸린 사람도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장내 미생물이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쥐를 가지고 확인을 한 논문인데 알츠하이머가 없는 건강한 쥐에다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주입을 시켰어요. 달라진 건 미생물 들어간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장 속에 들어간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킨 이 미생물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더니 그 건강한 쥐도 알츠하이머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 미생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미생물마다 분해시킨 결과물이 달라지죠. 그 결과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얘가 먹으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가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또 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올라가서 뇌세포에 차곡차곡차곡 쌓이면 기억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은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좀 이상한 단백질이 여기저기 막 찌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망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뿌리는 장내 미생물에 있더라. 그러니 디톡스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서 장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리셋을 시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안 걸린 사람은 뭐 120살까지 알츠하이머 없이 살 수 있는 길도 찾는 것이고 이미 걸린 사람들도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어린아이들 중에서 자폐증 아이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많을까?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옛날에는 뭐 기껏 해봤자 국수가다가 하나 그냥 씹어먹는 군것질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막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수많은 이 케미칼이 들어있습니다. 방부제, 착색제, 뭐 조미료 여기에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지 얘들이 들어가면서 장 속에서 옛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살던 그 좋은 착한 미생물들은 이런 게 싫어요. 싫다는 겁니다. 이런 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밭을 갈구어주는 잘게 다스려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데서는 곡식이 잘 자라지만 그냥 되는 대로 내팽겨쳐버리면 뭐만 자라요? 잡초만 자라듯이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탁 먹고 나쁜 건 절제하고 먹어줘야 될 때 먹어주고 물문 닫을 때 닫고 이러면은 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여기서 많이 사는데 그냥 맛있다고 밤 11시에도 먹지 맛있으면 다 먹어. 그러니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잡초 같은 그 독소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유해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아 아이들을 지금까지는 심리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니까 심리학자들이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자폐증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이 백트웰앤 디톡스와 함께 놀랍게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7년 그 유명한 네이처지의 9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폐증도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폐증 의심균. 요 균이 있는 애들은 자폐증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도 이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엄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엄마에게 이 균이 있으면 그 균이 태아의 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균이 그 태아의 뇌세포의 일부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어요. 자, 어떤 식인가 하고 보니까 장 속에 이 자폐증 의심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는 사람들은 이 자폐증 의심균이 TH17이라고 하는 보조 T세포를 막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T세포가 무기를 많이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IL-17A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많이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뇌세포에서 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나쁜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죽이는 총알이니까 막 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넘치니까 과민하게 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임신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균이 있는 그 쥐에게 가짜 바이러스를 딱 집어넣었더니 무기가 많으니까 가만히 두질 않겠죠. 따다다다다다다 쏘면서 그 부분이 다 파괴가 돼버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망가져버리면은 다른 사람처럼 요것도 생각이 나고 요것도 생각이 나는데 한쪽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폐증. 자기만 알지 앞에 있는 사람까지 배려할 수 있는 뇌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폐증도 장을 리셋시켜 줄 때에 놀랍게 치료의 길이 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생제를 먹어가지고는 다 죽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현대의학은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바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낱낱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건강한 환경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백투에덴에서는 이미 30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리셋이 되면서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아니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자꾸 그러느냐. 지금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준다라고 밝혀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장내 미생물이 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분해해서 독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콩을 먹어도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만 소화를 시켜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장에 있는 이시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요. 즉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올라가면서 뇌세포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증대시켜주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결국은 이 세로토닌 많이 나오게 해주는 약을 먹는 것인데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때 세로토닌이 천연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진짜 평안하고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계를 에덴 동산의 상태로 리셋시켜주면 왜 치료되느냐? 첫 번째, 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사는 장에서는 먹은 음식들을 잘 분해시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를 제대로 된 건강한 상태의 몸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면서 치료가 된다. 두 번째는 이 장내 세균이 여기 장 속에 잘 균형이 맞으면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 70%가 장에 살고 있으니까 면역세포가 보금자리가 좋으니까 편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 30대 젊은 청년도 하루에 3,000개씩 생기는데 그냥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잘 균형이 맞아지면 먹은 음식들을 분해해서 독소가 나오지 않게 하고 영양물질이 나오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좋은 이 영양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뇌세포로 공급이 되고 전신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 모든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내 장은 이미 이걸 몰라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그래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유익균은 힘도 못 쓰고 있고 유해균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나쁜 환경이 돼버렸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에덴 동산의 상태로 리셋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알면 뭐 이 질병 치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백투에덴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원래 상태,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리셋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뭔가 나쁜 유해균들이 좋아할 음식들만 지금 먹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먹어서 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유해균이 좋아할 것만 골라서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해균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원래 좋은 상태로 리셋시켜 주려면 첫 번째,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습관을 멈추어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유해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멈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타입일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하면 너무 다양해서 어려우니까 요 사람은 이런 타입이구나. A형은 무슨 성격이에요? 소심합니까? B형은 무슨 성격이에요? 바람 잘 핍니까? 그게 맞아요? A형이냐 B형이냐를 가지고 자꾸 성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의학자들까지도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면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서 어떤 미생물이 더 많이 사느냐를 가지고 타입을 나누면 몸 체형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테로이데스 유형, 또 프로보텔라 유형, 또 루미노코쿠스 유형 이렇게 이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타입을 나누는데 내 세포 숫자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뚱보가 될지 날씬이가 될지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원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몸속에 유익균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익균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독소를 차단합니다. 독소가 그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나오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리고 영양소만 몸속으로 흡수하기 좋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 보니 유해균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유해균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얘를 다 독소로 만들어요. 부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독소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흡수된 독소가 전신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지금 기울어져 버렸어요. 유해균이 더 판을 치는 장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이 장의 환경을 리셋시켜줘야 되는데 특별히 유해균이 좋아할 만한 생활습관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들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유해균이 막 좋아서 증식이 된다더라 하고 밝혀진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요즘 동치미 국물 담을 때도 설탕. 뭐 어디 무슨 막국수 집에 가서도 먹고 나면 설탕. 다 설탕이에요. 다 설탕. 얘들을 먹으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이 유해균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하여튼 의도적으로 먹는 것은 완전히 멈춰라. 그렇게 해도 숨어서 들어오는 애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설탕을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짜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요 연구 하나씩 다
발표된 걸 설명하며 시간이 길어지니까 짜게 먹는 것이 왜 해로운지에 대해서 2017년 11월 15일자 네이처지에 발표된 것을 하나 봅니다. 여기 보니까 소금을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딱 짜게 먹으면은요, 이 소금은 물을 빨아냅니다.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배추 세포에서 물을 빨아내죠. 삼투압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이 장 속에 들어가서 아주 약한 유익균의 몸 속에서도 물을 뽑아내요. 배추 절이듯이 쩔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약으로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 네이처지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은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짜게 먹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산균이 그냥 다 터져 죽는 거예요. 아주 쉽게 죽어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저염식으로 먹어야만 됩니다. 채식이라도 저염식으로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TH17 헬퍼 면역세포 수가 증가가 됩니다. 소금이 막 자극을 주면은 야, 이 나쁜 놈들이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막 군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TH17 헬퍼 면역세포가 너무 많아져, 짜게 먹으면. 그래서 여기 속초 시내에 간첩이 한 명 딱 나타나면은 저쪽 고성에 있는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까지 다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잡고서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 1년 동안 주둔해. 탱크도 막 속초 시내 돌아다니지. 막 그냥 막 군인들이 더 많아, 민간인들보다. 그러면 조금 거친 놈들은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 네? 살벌할 거 아니겠습니까?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요 면역세포가 정상보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 몸까지 죽여. 민간인도 죽여.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신경을 공격을 합니다. 신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 여기 꼭 우리 전선처럼 돼 있어요. 뇌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신경 줄을 타고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전선을 딱 껍질 피복을 벗겨보면 구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경선이 있고 이게 전기 신호로 보내는 것인데 새나가면 안 되니까 이 피복을 감싸준 것처럼 우리 신경도 미엘린이라고 하는 요 피복으로 감싸줬어요. 다른 데로 전기가 새나가지 않게. 그런데 짜게 먹으면서 TH17 면역세포 숫자가 과도하게 증가가 되면 얘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신경의 미엘린을 공격해서 파괴시켜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선의 이 껍질이 찢어졌어. 그럼 전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찌지직하고 새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새나가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짜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식품 첨가물 먹고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신경줄이 이렇게 다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가 중간에 새나갑니다. 그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어디서 새나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다발성 경화증, 신경 줄이 이렇게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다발성, 이쪽 신경도 망가지고 저쪽 신경도 망가지고 그러면 그 신경이 하는 일들이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불치병입니다. 병원 가면 이건 치료가 안 돼요. 요즘에 나이 들어서
병원을 가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요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짜게 먹는 습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짜게 먹으면 TH17 면역세포 숫자가 증가가 되고, 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공격을 하면서 내 세포까지 공격을 하고 망가뜨리는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을 시키는데, 뇌 척수 쪽에서도 여기가 망가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시신경에서도 요 미엘린을 파괴시키면 요게 제대로 떴다 다쳤다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쪽 눈 아니면 양쪽 눈 시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 안 보여 잘.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대뇌 피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운동이 돼야 되는데 운동이 잘 안 돼요. 손발이 옛날 같지 않아요. 또 감각세포 쪽이 또 망가지면 이게 어떤 맛을 또 못 느낄 수도 있고, 찬지 뜨거운지도 모를 수 있고,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얼음처럼 찰 수도 있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통증이 느껴져 어느 한 부분이,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치매가 또 옵니다. 또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그 다음 뇌 간 쪽에서 이렇게 미엘린이 파괴된다. 그럼 복시 막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병원 가면 이런 건 치료가 안 됩니다. 또 소뇌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 균형을 잡지 못해요. 병명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병원 가면은. 그리고 또 떨려. 파킨슨이 아닌데 떨리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떨려 이게. 손을 내밀어라 하면은 내미는 쪽으로만 찍 하고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새 나가니까 떨려. 떨려요.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척수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전달되는 모든 운동신경들이 문제가 있겠죠. 예, 운동조절 장애가 오고 팔다리가 자꾸 허약하고 저리고 신경통, 또 감각도 차갑고 뜨겁고 이상해지고 오줌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배변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성기능도 장애가 오고 여기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옛날 같지 않은데 병원 가도 치료는 안 되는 질병들. 그런데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장내 미생물을 윗세시켜야 된다. 그래서 디톡스로 이 나쁜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쪽 계통의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저 마무리를 지면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유해균이 많이 증식을 해서 이 병이 왔다. 그걸 멈춰야 되고, 이 수도꼭지가 일단은 잠궈져야 이 바닥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잠그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거 일단 먹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더러워진 거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독소를 떨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디톡스를 해야만 됩니다. 디톡스를 할 때에 이 장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유해균을 싹쓸이를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장의 환경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얘도 생명체인데 하루 이틀 만에 뭐 항생제도 안 먹었는데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잘못 먹던 것들 그 습관 멈추고, 이미 옛날에 먹어서 축적된 이 독소들은 한번 대청소를 디톡스를 통해서 해주자.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무관심하게 내팽기쳐 버렸던 장내 미생물과 또 이 질병, 그리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를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왜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요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처방을 받았어도 회복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 질병을 뿌리채 뽑아버려서 온전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